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 문화 들어갑니다. 조선 후기도요, 문화를 두 개로 나눠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문화는요, 사상사 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 쪽과 종교 쪽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사상사. 여러분, 사상사라고 하는 건그 시대에 통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를 엿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집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했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사회상은 무엇입니까? 이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좀 재미가 없죠, 그렇죠? 대단히 좀 추상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겁먹진 않으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상사, 뭐 불교 같은 경우도 통합운동 이런 거 많이 좀 나왔을 때 어려워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상사는 깊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항상 고정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특히나 사상사는 어차피 이제 사람 위주로 가기 때문에 주 인물들이 주장했던 내용들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주 인물들이 했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좀 부담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제가 수업 시간에 최대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집권자들의 이 생각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상은 무엇입니까? 성리학이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좀 해보면요. 국가 건국된 초기 같은 경우는 그게 성리학이던, 아니면 고려시대 유학이던, 아니면 그 전에 뭐 불교건, 국가를 뭔가 이제 발달시키는 하나의 수단적인 것으로서 학문을 좀 많이 이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크게 폐단이 발생하지 않는데, 국가가 건국된 지 100년만 조금 넘어가도, 그러니까 체제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혁을 위한 수단보다는 집권자들이 권력을 누리고, 나는 좀 특별해. 이런 것들이 강조하는데 학문이 이용되는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성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쉽게 접근해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해요. 이제 처음에는 서로 잘 보여야 되잖아요.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잘 꾸미고 나가겠죠? 아, 예쁘게 꾸미고 나가고, 말을 해도 상냥하게 하고, 행동도 들수있으면 이쁜 행동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귀었다. 확실하게 이 사람이 좀, 내것 같다. 이렇게 되면 좀 편한 행동들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집에서 막 함부로 하던 행동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나와요. 그럼 이제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무슨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이 학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왕조를 만들고 또 백성들에게 좋은 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주체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체제가 안정되다 보면 이미 백성들은 잡아놓은 물고기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과 괴리되면서 자신들만의 약간 상아탑을 만들면서 그들 안에서만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이런 한계점을 보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조선 건국 초기를 하는 게 아니죠. 외란과 호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 후기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성리학은 철저하게 뭐 할까요? 개혁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이론 논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생활과는 대단히 괴리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성리학은요. 많이 폐쇄적이에요. 이 성리학은요, 이때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어떤 사상, 학문만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요, 주자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이 송나라 주희, 주자라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이 한 해석대로만 공자의 사상을 따라, 그러니까 파악하려고 합니다. 드셨어요? 그럼 바꿔 표현하자면, 누군가가 나는 있잖아, 공자의 학문을 주자와는 좀 다르게 해석해. 라고 하면, 야, 너 되게 신선하다, 독특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 감히 주자를 넘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 날라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폐쇄적으로 가고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성리학이 교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조라고 하는 게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동학을 만든 사람, 최재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조, 이렇게 불려주고요. 여기서 나오는 교조라고 하는 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어떤 이론이 있다 그러면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절대적으로 숭상하는 거. 이걸 바로 이제 교조화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비판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대단히 폐쇄적이고 경직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인물로 보자라면 이제 주자의 학문만 쫓아가는 거고, 대외 관계로만 본다라면 누구만 숭상하느냐? 명나라만 숭상해요. 그래서 이때를 바로 뭐라면 화이론적 명분론이 중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분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그 어떤 이름의 가치, 역할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명분론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성리학적 명분론이라고 했는데, 앞에 이번에 수식어가 바뀌었습니다. 화이론적 명분론이래요. 화라고 하는 건 중화사상의 그 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말하는 거고요. 이라고 하는 건 오랑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는 명나라와 오랑캐가 만든 청나라는 다른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호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 나왔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명나라에 대한 의리, 대명의리론이 강조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한테 원군을 보내줬었던 그 명나라 왕이 있었잖아요. 그 명나라 왕이 이제 신종이 되겠거든요. 신종을 기리는 사당 같은 걸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동묘예요. 이 만동묘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저기 충청북도 괴산에 가시면은요, 속리산이 있어요. 그 속리산에 가면 화양계곡이라고 있거든요. 뭐 그걸 외울 필요는 아닌데 가보시면 진짜 예쁩니다. 저는 이제 딱한번 가봤어요. 딱한번 가봤는데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거기가 이제 화강암으로 돼 있고요. 이게 계곡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침식작용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 화강암의 침식 그 지형들을 볼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정말 그 돌멩이 자체가요. 그 바위 그 덩어리 자체가 너무나 예쁘게 펼쳐져 있는데 야, 이런 곳에 가면 진짜 공부 제대로 되겠다 싶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만동묘가 있어요. 아, 왜 거기에 있냐면 거기 가면 송시열 있죠. 서인. 그 안에서 노릇짱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송시열을 기리는 사당도, 그러니까 서원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되셨어요? 거기가 바로 이제 노론의 근거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곳에다가 명나라 신종을 기리는 이제 그 사당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만동묘가 되겠고요. 여기다가만 만들어둔 게 아니라요. 창덕궁 뒤 있잖아요. 거기도 만들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면요, 제사 지내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아, 명나라에 대한 의리가 강조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더라. 자,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성리학의 이론적인 어떤 논쟁들도 심화가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앞에서 봤었던 예속 논쟁처럼 뭐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볼 건 아닌 거고요. 성리학 연구가 심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또 학문적 어떤 논쟁이 벌어졌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어떤 식의 주장이 나왔는지는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논쟁을 뭐라고 하냐? 호락 논쟁이라고 불러줘요. 호락 논쟁. 영조 시기 때 벌어졌고요. 노론 안에서 입장 차이입니다. 노론 안에서. 그 송시열 있잖아요. 송시열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들끼리 이제 입장 차이입니다. 이들은 그럼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입장이 나뉘어져 있었냐면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 논란이 빚어져요. 왜냐면 이제 주자의 책을 보니까 어떤 책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 이런 식으로 나는데 또 어떤 책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장이 맞을까? 학생들 간에 이제 입장 차이가 벌어져요. 자, 그중에서 호론 쪽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호론을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한원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리고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이거는 같을 수가 없다. 어떻게 성리학까지 연구하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도 가능한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같을 수가 있어? 다른 거야? 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요, 충청도 노론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요, 충청도 지방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호서 지방이라고 불러주거든요. 그 호서 지방 사람들이 지지에 따라서 이걸 말하자 호론이라고 불러줘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죠. 사람과 사물이 다르다라면 명나라와 청나라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호론 쪽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북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만동묘 어디 있다 그랬어요? 충북 괴산, 그 속리산 쪽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충청도 노론에 맞아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송시열이
그 북벌을 지지해서는 대표적인 이론가였잖아요. 결국 같은 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노론들 같은 경우는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심이 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근원적으로 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물성 이론이다. 이론이라고는 다른 거예요. 인물성 이론이다. 그러면 호론 쪽을 말하는 거고요. 인물성 동론.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면 낙론 쪽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근본은 같다. 근본은 같으니 명과 청의 어떤 그 격차보다는 그들도 인정하자라는 쪽이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주장하는 건 이제 청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들과 교류하거나 배우자라는 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북학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 북학이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실학에 영향을 줘서 이제 중상주의 학파 이런 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요.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19세기가 되면서 서양의 많은 세력들이 아시아에 접근해서 교육하자 이런 얘기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도요, 이제 지금 조선 바닷가에 이양선이라고 하는 새로 막 배들이 출몰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교육하도록 자꾸 요구해 오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그들에게 항구를 열어서 교육할 것인가? 아니면 항구를 닫아서 그들과 교육 안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중에서 호론을 계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죠? 명과 청이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와 서양은 다르다. 그러니 그들과 교육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정척사론이라고 불러줘요. 또는 위정척사사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척사라고 하는 게 서양에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 이게 바로 위정척사사상이에요.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막 머리 풀어가면서 상소문 써가면서 절대 문호를 열어주면 아니되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나중에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시해당하잖아요. 그러자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국모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정척사사상의 근원이 호론 쪽에서 나옵니다. 반면 이쪽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문화를 배우자. 그들과 교육하자라고 했으니까 서양과도 교류하자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개화사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호랑 논쟁 같은 경우는 이 안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가진 나머지 여파가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딱 이것만 분류하시면 문제 다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은근히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요, 호랑 논쟁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들 사상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셨어요? 자, 성리학이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문제에 좀 많이 집중을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자학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해서 반주자학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교재 보니까요. 교재 184페이지. 가장 상단부 2번 제목. 반주적 이렇게 나왔어요. 자자가 빠졌어요. 반주자학적 경향이 나타낸다. 됐나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공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왜꼭 주자 해석으로만 따라가야 되지? 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 아니면 성리학 말고 좀 다른 학문을 공부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요, 윤유예요. 두 번째가 박세당. 세 번째가 정제도. 윤유, 박세당, 정제도. 윤유, 박세당, 정제도. 시험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정제도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보면 돼요. 됐나요? 그래도 그냥 이름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윤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요, 나름 정말 거의 천재 소리 들으셨던 분들이에요. 공부 안 하는 진짜 많이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신만의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윤유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왜 주자의 말만 따라가야 되지? 내 생각은 이런데? 라면서 주장을 해요. 근데 워낙 그 주자의 해석 자체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야, 너는 있잖아. 어떤 주자의 학문을 흐리는 사문난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사문난적에서 이 사문이라고 하는 건 유학을 말하는 거고요. 어지럽히는 도적이다.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윤유나 박대당 모두 다 목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윤유가 죽기 전에 사약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나라에서 유학자를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면 되는 거지. 왜 죽기까지 하느냐? 이러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정제도 같은 경우는요, 죽지는 않습니다. 나를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닌데 대단히 외로운 생활을 해요. 이 사람은 원래는 성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20살 때요, 새로운 유학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양명학이에요. 양명학. 유학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버전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중에 세 번째 버전이 양명학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등장했어요. 근데 등장할 때 자체도 중국에서 어떤 성리학에 반발하면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태생 자체가 성리학과는 조금 달라요. 공자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지만 조금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성리학에서는 일단 열심히 알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자. 안다는 것그 자체를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양명학에서는요, 알고 행하는 것은 별도의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야 돼. 지행합일서를 강조해요. 알고 행하는 건 동시에 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실행할 거야가 아니라 동시에 합시다. 그러니까 뭔가 실천적 성향들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성리학이 가지고 있었던 추상적인 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는데 정제도가 여기서 푹 빠져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양명학 자체를요 정제도가 처음 받아들인 거는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요 정치에서 물러나섰던 제야 소론 세력들 있잖아요. 그들. 또 부루했었던 왕실의 종친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미 17세기 때 받아들이고 있었다가 이것이 정제도에 의해서 보다 학문적으로 체계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제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공부만 하고요. 공부만 하느라고요. 돈도 못 모으는 거예요. 관직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 굶기, 그러니까 굶주리기를 밥 먹듯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런 미친놈아 이렇게 욕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명학의 학문을 멈추지 않아요. 연구를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처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요.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세력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제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이 학파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강화학파라고 불러줘요. 강화학파. 되나요? 그래서 강화도가요. 가면은 뭐 고인돌도 볼거 있다 그랬죠? 대몽황제와 관련된 유적지도 볼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강화학파와 관련된 인물들의 흔적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곳곳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요. 누구누구의 묘, 누구누구의 생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강화학파입니다.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양명학을 얘기할 때는요. 또 무슨 얘기도 하냐? 가학이라는 얘기도 해요. 가학이라고 하는 게 정제도 집안에서 그것을 이제 자손들이 계속 이어나갔다라고 해서 그 집안의 학문적 성격도 보이더라. 이렇게 해서 가학이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어요? 자,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성리학을 공부하는데 해석을 좀 달리 하거나 아니면 양명학을 공부하는. 어쨌거나 그래도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좀 어떤 학문적이고 이런 좀 철학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조선의 양반들 중에서요. 그런 학문적 성향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공부하고 싶다.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 그럼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성리학과는 분명히 좀 모습이 다르죠. 그렇죠? 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바로 실학자 이렇게 불러줍니다. 실학자. 그럼 이런 실학자들이 이제 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느냐를 봤더니 그냥 여러분의 교재를 보고 이해하세요.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봤더니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환국이 벌어지면서 양반들 중에서도 몰락하는 양반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성리학이 실생활엔 전혀 도움 안 되지. 자기들끼리 이론 싸움만 하는 거구나. 비판의식도 싹트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몰락한 양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집에서 책이나 안 읽고 있으니까 같은 양반들을 보기 좀 한심하기도 하죠. 또 거기다가 이제 신분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일반 평민들이 어떻게든 양반이 되고자 합니다. 그럼 양반이 되고 나면 그들은 또 일을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만 읽고 생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무능한 양반들에 대해서 같은 양반들이지만 저건 아니구나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 이 양반 문벌 제도가 조선을 좀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자, 농업에서는 이제 지주 전환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몰락하는 농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 몰락하는 농민이 있으면 국가는 이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보다 적극적으로. 세금제도 몇 가지 개편하는 것 정도는 답이 안 되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바에 너무 지들어 있어요.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뭐 빚들을 이제 안고 사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이건 물론 한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선의 공약으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락하는 농민이 있는데 보셨잖아요. 호락 논쟁 이런 거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농민들을 구제할 것인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이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몰락하는 농민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상업은 발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수공업도 발달하고 있었어요. 사회가 바뀌어갔는데 여전히 성리학에서는 검소가 짱이야 이러면서 유교적 경제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변화하는 사회상을 성리학이 따라잡아주지 못하고 있더라. 거기에다가 이제 뭐 양명학이 들어온다거나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들어오는데 이 고증학은요 청나라에서 들어와요. 근데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만주족이 세우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만주족은요 소수의 유목민족이에요. 이 소수의 유목민족들이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서 한족을 지배하는 국가가 만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주족은 뭐라냐면 한족들. 니들 물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긴 해. 근데 니들 너무 맨날 우리는 뭐 문화적으로 우월해 이러면서 학문 논쟁하지 마. 아예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는 해도 되긴 하지만 쓸데없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동안에 있었던 책들이나 쭉 정리하는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할 수 있는 거 이런 학문 연구만 해. 그렇죠. 왜냐면 이 한족들이 문화적 우월감의 바탕에서 맨날 철학을 논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지금 있잖아 군대는 니네 만족에 쓸지 모르지만 군사 아 그러니까 철학적인 거나 우월적인 건 우리가 더 낫거든 이러면서 자꾸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청나라 통치자 입장에서 이거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고증학입니다. 그래서 고증학은 철저하게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학문 연구를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실사구시적 학문 연구라고 합니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내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다가 외부적으로는 양명학과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풍토가 조선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양반들 중에서도 그래 우리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학문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실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실용적인 학문들이 연구되어지더라. 자, 이 실용적인 학문, 이 실학을 접근할 때는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누구를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되냐면요. 인물을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는지 인물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주장을 보시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글로 담아줍니다. 어떤 저서를 남겼는지 이걸 봐요. 그런데 인물도요. 그냥 막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기적으로 아니면 그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시 세 개로 나눠줘요. 자, 그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실학의 선구자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선구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실학을 연구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앞에 봤었던 성리학이 교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발을 살짝 빼고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을 실학의 선구자라고 보는데요. 세 사람을 기억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수강. 두 번째는 한백경. 세 번째가 김육이에요. 이수강, 한백경, 김육. 이수강, 한백경, 김육. 이 사람들 나라의 관직까지도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 가진다. 이수강 같은 경우는요, 명나라에 세 번 갔다 옵니다. 거기 가가지고요, 서양 선교사들도 만나고요, 새로운 여러 가지 문화 현상을 보게 돼요. 만약에 앞에서 막 호랑 논쟁을 했었다거나 아니면 성리학의 교조화를 막 이끌었었던 송시열 같은 사람이 갔다라면 그는 아니 저런 서양의 뭐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요 아 뭐라고 했을까요? 오랑캐다 이러면서 그들을 안 만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가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상들을 와가지고 책으로 남기게 되는데 그때 남겨둔 이 책이 바로 뭐냐면 지복유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지복유설 같은 경우는요 백과사전이에요. 여러 가지네요. 뭐 역사, 지리, 정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 백과사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양 그 선교사들 만난 거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들어갔던 것도 같이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성리학자이긴 하지만 조금 탄력적인 모습이 되겠죠. 하나 기억하실 거는요. 이 지복유설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천주교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미 명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명나라에 그런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어. 라면서 천주실의라고 하는 천주실의. 명나라에다가 천주교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쉽게 쓴 해석서 같은 건데요. 한문으로 풀어서 해석서 같은 겁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라고 해서 소개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김육도 조금 주목을 해주세요. 이 김육 같은 경우는요, 대동법을 전라도와 충청도에다가 확대시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중국 갔다 와봤더니 중국 사람들은 동전을 되게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상업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왕에게 우리도 동전 거래해가지고요, 경제 활성화시키십시다. 이런 얘기합니다. 보다 실천적인 모습들이 보이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수강, 한백경, 김융 그 뒤를 이어서 본격적으로 실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볼게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크게 두개 파트로 다시 나뉘어져요. 나누는 근거는 뭐냐면 그들이 바라보는 개혁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학자들은 조선 후기 여러 가지 이 깝깝한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조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토지 문제다. 지주 전원제가 너무 심화되어서 가난한 빈농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다. 일단 조선은 저 문제부터 해결해야지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물론 농업 문제 중요하지. 하지만 앞으로의 대세는 상공업이다. 자, 그러니 상공업을 발달시키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자라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농업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중농학파라고 하고요. 농업을 중요하게 여겼다. 중농학파. 또 다른 말로 그들을 경세 치용학파다. 이렇게 불러줘요. 경세 치용학파. 경세,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세상을 통치하고 쓸모 있는데 이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인들. 근데 이 남인들 중에서도요, 수도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근기남인이라고 합니다. 수도, 한양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경기도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그들의 가장 핵심 내용은 바로 뭐라고요? 가난한 빈농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토지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제도를 개혁하자라고 주장하는 쪽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인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몰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고향에 머무르면서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 보는데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건 토지제도 개혁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인물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유형원입니다. 이 유형원 같은 경우는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어요. 책을 읽으시려면 조금 힘들겠죠. 반개수록. 반개가요, 이 사람의 호입니다. 그래서 반개수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일단 이 농민들의 토지 부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균전제가 있다. 그래서 그 균전제를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이것이 바로 제 균전론입니다. 균등하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자. 이렇게 얘기해요. 단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요, 뭐, 공산주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런 개념은 아닌 거고요. 일단 농민들한테 만약에 1이라고 하는 토지를 준다 칩시다. 그럼 전국에는 모든 농민들한테 1경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자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선비들. 선비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이 줍니다. 2경을 줘요. 나라의 관리로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2품 전등급입니까? 그 사람은 12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민들 안에서 똑같이 주고 선비들은 선비들 안에서 똑같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별로 똑같이 나눠주자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균전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만약에 똑같이 토지를 나눠주잖아요. 이거는요. 일단 쌍피도 아니고요. 일단 삼피가 됩니다. 왜냐면 토지를 나눠주게 되면 가난했던, 몰락했던 농민들이 자기의 토지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영농을 육성하게 되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나라에 세금 내주겠죠? 또 그런 사람들을 국가의 군대로 의무병으로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자영농민 육성하고, 조세 개혁하고, 그러니까 조세 제도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군사력까지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병농일체제까지 갈수 있는 거야. 일단 3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주장했던 사람. 자, 이번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익은 여러분이 조금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익 같은 경우는 대단히 제자를 많이 양성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호가 뭐냐면 이제 성호예요. 그래서 그의 많은 제자가 하나의 세력을 형성시켰다라고 해서 성호학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금 이따 공부하시게 될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익에 내었던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한전론이 있어요. 한전론. 토지를 가지긴 가지되 소유하는 한계를 정해준다. 토지를 가지긴 가지되 소유하는 한계를 정해준다. 이게 바로 한전론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가졌어요. 근데 A는 요만큼 가졌다 칩시다. 근데 B는요, 토지를 가졌는데요, 한계를 넘은 양만큼만 가진다고 칩시다. 이랬을 시에 한계를 넘어간 이양 있잖아요. 이 양은 강제로 처분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그 한계만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처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모든 사람들이요, 요 기준치만큼은 가져야 된다. 왜? 이건 가져야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뭐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영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는 확보하게끔 만들어주자라는 건데 우리는 이러한 토지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영업전이라고 불러줘요. 되나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영업전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에도 한번 나온 것 같죠? 예전에 고려시대 때그 세습이 되는 토지들을 영업전 이렇게 불러줬잖아요. 되셨어요? 두번 나왔습니다. 영업전. 이게 바로 이제 이익의 한전론이 되겠고요. 이익 같은 경우는 또 조선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개혁하자, 사회개혁론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조선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여섯 가지 폐단. 조선이 이렇게 썩어 빠지게 된 것은 양반 문벌제도. 쓸데없이 많이 보는 과거시험. 과거시험도 자주 보지 말자. 얘들아. 3년 만에 보는 거 5년 만에 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노비제도, 또 사치, 게으름, 승려 이런 것들이 문제다. 외우실 건 아니고 들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전황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동전이요 계속 시중에서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패전론, 동전을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환곡 지난번에 얘기했죠. 곡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쌀 빌려주는 게 바로 환곡이었는데.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빌려줘서 이자 많이 받아먹거나 모래랑 결막, 섞은 쌀을 빌려주고는 멀쩡한 쌀을 받아먹는 그런 환곡제. 그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창제. 그냥 각 동네별로 믿고 맡길 만한 그 올곧은 선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쌀을 이제 주고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보자. 사창제 이런 걸 주장을 합니다. 되나요? 자, 이익 같은 경우는요, 그의 호를 따서 이제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만드는데, 그런 성호사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주목할 책이요, 과구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과구록. 그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붕당의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붕당 싸움. 그 비유를 합니다. 밥그릇에 비유를 해요, 밥그릇. 배고픈 사람이 열 사람 있어요. 근데 밥그릇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열 사람은 이 하나의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겠죠, 그쵸? 이것처럼 이익이 보기에 관직의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관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결국 이들은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구나. 이것이 붕당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됐나요? 그게 바로 이제 과구록에 들어가 있는데 이익의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영조에게 오, 괜찮은데 충격적인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조 개혁 때또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자리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 자리 조금 지우고요. 할게요. 누굴 하냐? 정약용이요. 자, 유영원 이익 정약용, 유영원 이익 정약용. 이들은 토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약용에서도 가장 처음에 살펴보는 게요, 토지인데요. 정약용이 일단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했었던 가장 최고의 토지 제도는 바로 뭐냐면요, 여전제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전론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을에 가면 이제 30가구가 있잖아요. 30가구를요, 일여라고 해서 한 팀을 짜주는 거야. 그리고 그 팀의 짱이 있겠죠. 여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여장의 지휘 아래 다 함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나눠갔습니다. 뭔가 공산주의적 색채도 나고요. 다 함께 일을 하고 다 함께 나눠가진다. 지주 전후제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토지는 국유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오늘 그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뭡니까? 사유재 선제를 부정하고 있는, 뭐, 사유재 선제 부정, 뭐, 국유재, 이런 냄새까지도 날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만큼 파격적인 거면 실제로 이제 실행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정전론이에요. 이게 우물정절서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등장했죠. 바깥에 있는 요 여덟 개는요, 각 집의 토지를 이제 각각 나눠서 경작을 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거 여기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합니다. 이렇게 경작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건요,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정전론을 제시합니다. 보셨나요? 근데 정약용은요, 이런 토지제도 개혁만 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정약용은 정조 시기 때 대단히 사랑을 받다가 정조 사망하자마자 곧바로 유배 떠나죠. 무슨 사건입니까? 신유박해였었습니다. 정순왕후가 권력 잡자마자, 노름벽파가 권력을 잡자마자 신유박해 일으켜서 정조의 세력들을 내쳤습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고통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남기면서 각종 개혁안들을 제시하는데 그 개혁안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경제 토지 개혁안도 있지만요. 정치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짧은 글들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탕론, 또 하나가 원목이라는 거예요. 탕론, 원목이라는 짧은 글. 이 탕론에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백성이 나라의 근간이다. 백성이 나라의 근간이다. 자, 그러니 천자가, 쉽게 말하면 왕이 백성의 그러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면 그런 나라는 뒤집어버려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유럽에서나 맛볼 수 있는 계몽사상 그 냄새가 나죠. 그쵸? 대단합니다. 원목에서 여러분들 역사에서요. 이렇게 목자가 나오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지방관을 말해요. 목동하면 양을 키우는 거잖아요. 유목하면 가축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 목이라고 하는 게 키운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키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있잖아요. 그 관민들을 키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방관. 뭐 사또, 수령 이렇게 하는데요. 목민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민관. 근데 이 원목에서 말하는 건 목민관은 있잖아.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 목민관들아, 제발 백성이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런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8년 유배 생활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책도 진짜 많이 써요. 책도 500여 권. 물론 지금 다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18년 동안 정말 엄청난 창작열을 불태우면서 500여 권의 책을 쓰는데 그런 책들 중에 지금 남아 있는 대표적인 책이요. 일단 목민심서. 목이 뭐라고요? 목민관. 그렇죠. 지방관들이 어떤 식으로 백성들을 뭐 지휘해야 될지, 통솔해야 될지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적어준 책이 목민심서가 되겠고요. 경세유표. 경세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했었죠? 세상을 다스릴 때. 근데 정약용이 보기에 조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다 근원적인 개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편하고 개혁하면 좋을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경세유표. 흠흠신서라고 있어요. 흠흠이라는 게요. 신중하고도 신중해야 된다. 뭐할 때? 형사 재판할 때. 그러니까 범죄자를 재판하고 신문할 때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된다.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흠흠신서가 됩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요, 정약용의 여러 가지 글들을 이제 모아놓은 문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유당 전서. 여유당 전서.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이제 정약용의 여러 가지 학문적 성과, 이걸 가지고,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하였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됐나요? 근데 정약용은 이것만 나오는 거 아니죠. 뭐, 규장각에서 활약했었던 이야기도 있고요. 이거 말고, 화성을 그 축조를 할 때요, 화성이 엄청나게 단단한 성이거든요. 제 걸음으로도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성을 만드는데 2년 조금 넘게 걸립니다. 2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게요. 정약용이 거중기다, 농로다라고 해서요. 새로운 최신형 기계를 만들어내요. 거중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르래의 원리를 해서 무거운 거를요. 들어 올릴 수 있는 거. 이거 만들고요. 농로라고 하면 오늘날의 크레인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돌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운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아주 안정된 화성을 축조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노력. 이거 말고도 나중에 여러분 국학,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면 정약용의 집필한 의학 서적 뭐 이런 거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됐나요? 자, 결국 핵심은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정전론. 요게 핵심이 돼요. 자, 인물. 주장 보셨습니까? 저서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반개수록 성호사설과 곽으로 여기는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말씀드렸죠. 됐죠? 자, 근데 이제 교재에서 빠진 내용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유영원이 노비제도에 대해서 비판하더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실학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신분제도라든지 노비제도에 대해서는 다 비판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분제도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파격적인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조선의 문제 중에 맨날 책만 읽고 먹고 노는 양반들 문제구나. 이런 이야기. 신분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특정한 사람에게서만 볼게 아니라 다른 많은 실학자들의 공통적인 분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거 잠깐만요. 사료랑 연결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185페이지에 균전론 봅시다. 자, 농부 한 사람이 1경의 토지를 받으며 법에 따라 조세를 내고 4경마다 구인 한 명을 내게 한다. 그러니까 자영농을 내고 그다음 구인을 내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병농일치제 보이고 있죠. 이번엔 선비들에게는요, 처음 학교에 입학한 자는 2경의 토지를 받게 하고요, 나중에 현재 관료가 됐을 때는 6경, 12경까지 준다고 합니다.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자라고 얘기했었죠? 균전론. 186페이지, 이게 한전론.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한전 몇 부를 한 집의 영업전으로 한다. 영업전. 그러나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한계를 정해주고 있죠.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1,100결이라도 허락해주지 않는다. 그 일정한 선, 영업전 이상으로는 토지를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도 영업전 몇부 위에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 여전론 보이고 있죠. 일여에는 여장을 두고 무릇 일여의 토지는 일여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한다. 일여 공동 경작.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력을 장부에 기록해 두고 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으로 가져온 다음 일한 만큼 분배한다. 되셨어요? 자, 탕론 한번 보세요. 대저 천자는 어찌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하늘에서 비 내리듯 내려와서 전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났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천자는 군중의 추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군중의 추대위에서 천자가 되는 것이므로 군중이 추대하지 아니하면 천자가 될수 없고 민심을 거슬 때는 바꿔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탕론. 됐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중상학파. 자, 중상학파는요, 이용후생학파. 이렇게 불러줘요. 상호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이용, 우리 생활에 쓸모 있는 거,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말하겠죠? 후생, 그래서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 결국은 우리 생활을 윤택해 줄수 있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좀 가졌던 이들이 바로 이제 중상학파예요. 이런 거를 관심 보였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서울에 살고 있었던 노론 세력들이에요. 노론 세력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학자라면 다들 몰락했던 남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론 세력들도 있습니다. 단, 노론 중에서요, 호론 쪽의 입장을 계승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낙론의 입장을 계승한 사람들입니까? 낙론이죠, 그쵸? 낙론 쪽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같다. 자, 그러하니 명나라와 청나라, 굳이 막 극단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청나라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되셨어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핵심 주장 볼까요? 이들의 핵심 주장은요,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청나라와 교류하자.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경제는 상공업이다. 그러니 상공업을 발달시키자. 상공업을 발달시키고 각종 기술을 혁신시키자. 이들이요, 여러분들, 농업 문제에 관심을 안 가졌던 건 아니에요. 가시긴 하는데, 토지 제도를 개편하기보다는 농업 기술을 향상시키는 쪽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한다?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이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주작의 시작 누구냐? 유수원이에요. 유수원은 우서라는 책을 남겼어요. 유수원은 우서라는 책을 남겼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죠. 조선에서는 최고의 직업으로 선비, 그다음 농민이지만 내가 생각하기는 아니다. 최고는 앞으로 상인과 수공업자가 돼야 된다. 자, 그러니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적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앞으로 없애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이 아니라 직업적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특히 상인들 같은 경우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도 연대를 해야 되겠잖아요. 결합을 해서 이제 규모를 키워나가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할 사람이 이제 홍대용이에요. 홍대용 같은 경우는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시작자들 중에서 가장 좀 재밌고 독특해요. 물론 이제 부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론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름 성리학 좀 공부도 했었고요. 또뭐 여러 가지 학문도 공부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근데 그런 철학적인 부분보다는 자연과학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자연과. 그래서 청나라 이제 여러 번 갔다 오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서양 선교사들 와 있었어요. 그들과 이제 막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한문으로 막 써가면서. 또 중국의 학자들과 막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형 수학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요, 수학책도 씁니다. 근데 그 수학책에 보니까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요. 구구단 있잖아요. 구구단을 한문으로 막 써놨는데 오늘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 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겼던 책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책이요. 의산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의산문답. 문답, 말 그대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책 속에 다 숨겨놓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허자가 나오고 실용이 나와요. 허자. 뭔가 속빈 강정 같죠. 그쵸?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내가 30년 동안이나 성리학을 공부했는데, 야, 성리학은 진짜 빈 껍데기였구나. 이걸 이제 허자를 통해서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용을 내세워서 이제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성리학이 무능한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공허한 학문인 건지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실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까지 가냐면 자연과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이미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요. 이걸 여기서 얘기를 해요. 지구 자전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 자전설을 얘기했던 사람, 홍대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야. 우주는 무한대야. 우주 무한론. 이런 걸 주장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실학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천문학까지 포함하고 있는 정말 그 광대한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책. 이것이 바로 이제 의산문답.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홍대영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런 이제 파격적인 생각까지 했으니,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하는 중화사상, 당연히 그는 비판했겠죠. 그쵸? 그래서 중국 중심의 질서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홍대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박지원 좀 볼까요? 이 박지원 같은 경우는요, 홍대영이 자기보다 나이가 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청나라 갔다 온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그 얘기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40대 청을 다녀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걸 보는 거죠. 일단은 청나라 가보니까요. 집들도 삐까뻔쩍하고요. 사람들 얼굴도 때깔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피죽도 못 먹어서. 야, 이게 아니구나.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자,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농업 발달시키자. 단, 그 농업에서는 토지제도 개혁이 아니라 어떤 농사 짓는 기술이라든지 수리시설 같은 거 계산해가지고 농업을 발달시키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되겠구나. 근데 왜 조선은 땅덩어리도 코딱지 많았는데 상공업의 교류가 안 될까? 아, 수레나 선박을 제대로 이용하지 아니해서 그랬구나. 우리도 수레, 선박 이런 것들 이용하자. 그리고 화폐를 유통을 해가지고 상업을 발달시키자. 얘기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글 쓰는 데도 상당히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남겨뒀던 책이요, 허생전, 양반전 이런 글을 남기는데, 허생전에 나는 그 허생원 이야기해드렸죠. 양반이라는 신분 때문에 한동안은 맨날 책만 읽느라고요. 마누라가 지금 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능력밖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내세워서 양반의 무능함, 비생산성 등을 비판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박지원 같은 경우도 노론 집안이긴 하지만요,
할아버지가 관직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관직에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되게 가난한 생활을 해요. 정말 가난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형수가 집안 살림을 꾸려가고 그 덕분에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반이긴 하지만 가난이 뭔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이 가지고 있는 이 비생산성을 비꼈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요, 이런 박지원의 사상을 엿보시고 싶다 그러면요, 책, 다른 건 물론 딱한권 읽어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열하일기예요. 중국을 다니면서 남겨둔 기행문인데, 그 기행문 속에 이런 거다 들어가 있어요. 청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부럽다. 우리 또 수레 선박 이용하자. 양반들의 무능한 이런 이야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워낙 글도 재미있고요. 지금 번역도 시기 참 많이 돼서 여러분들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읽어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 열하일기지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박지원의 제자가 있어요. 누구냐? 박재가. 박재가가 남겨준 책이 바로 뭐냐면 북학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상학파를 불러주는 게 이용후생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북학파라고도 하는데, 북쪽에는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이 북학의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도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뭘 하냐면, 성리학적, 그러니까 유교적인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은 절약을 강조하잖아요. 검소한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많이 쓰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면 좋다라는 걸 우물에 비유를 해요. 우물론이라고 합니다. 우물이라는 게요 계속 푸고 퍼도요 물이 마르지 않죠. 우리가 팠으면 그러니까 퍼쓰면 물이 또 차올라요. 퍼쓰면 차오르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비한다고 해서 나라가 쫄딱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으면 또 누군가는 만들 것이고 또 쓰는 만큼 만들 것이면서 서로 경제가 발달하는 거야. 얘들아 소비 많이 하자라는 이야기합니다.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요, 다 이틀 안에서 나와요. 이틀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9급 공무원 이제 그런 이론서들 같은 거 보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 일단 두께가 2배가 넘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9급, 7급, 경찰직 다 들어가서 그래요. 7급이나 경찰직 같은 경우는 또 내용에서 물어보고 있는 그 세밀한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9급은 지금까지 이 안에서.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가요.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다. 근데 1번에서 4번까지 보기 내가 다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거 아니죠. 이건 객관식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건 3개밖에 없고 하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답은요. 이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하나를 꼭 알라고 해서 보기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될세 개를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 물론 여러분께서 시간이 막 남는다. 그리고 난 그리고 이제 뭐 국사는 정말 잘한다. 뭐 자신 있고 너무 좋아한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100%를 다 알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신다라고 한다면 나오는 이세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이거 몰라도 이 안에서 답이 다 보여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기본 수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서 꼭 나오는 부분들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주장도요. 우리 사료로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187페이지. 자, 가운데 여러분들 유선 나와 있죠? 우서 보이십니까? 지금 양반이 명분상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들의 비루한 행동은 상공업자보다 심한 자가 많다. 상공업을 두고 말단적인 직업이라 하지만 본래 부정하거나 비루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세는 뭐라고요? 상공업이다. 직업적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박지원 보이시죠? 영남 어린이들이 새우젓을 모르고 그러니까 내륙 지역 애들은요, 새우젓 그게 뭐야? 평생 맛본 적이 없는 거죠. 자, 평안도 사람들은요, 감과 규를 구분을 못해요. 이유가 뭘까? 이것은 오로지 멀리 운반할 힘이 없기 때문인 거다. 그래서 포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그 물고기도 너무 흔하니까 썩어 갖다 버리는데, 영남지방 아이들은 평생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수레나 선박만 잘 활용하게 되면 경제가 발달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방이 겨우 몇 천리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백성이 이렇게 가난한 것은 수레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소비권장, 북학의 내용 나오죠? 대체로 재활한 우물과 같다.
퍼낼수록 가득 차지만 뚜껑을 덮어놓으면 말라 없어진다. 그러니 퍼쓰자, 소비를 하자라는 이야기랍니다. 자, 수놓은 비단옷을 입지 않으면 비단자는 사람이 없어지고 배짜는 여인의 솜씨도 사라질 것이니 적절한 소비를 하십시다. 되셨죠? 자, 우리가 이런 얘기 이제 쭉 정리를 해보니까 경세치용, 이용후생, 중상학파, 중농학파, 중상학파, 금기남인들의 주장, 서울 노론들의 주장,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핵심 방법론은 다르지만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공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기로 대단히 일단 근대적이다. 그러니까 전 근대적인 그런 문제점을 딛고 조선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려고 하는 근대적인 관점이다. 또 실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이제 학문이다 보니까 성리학을 깊이 공부할수록 중국을 숭상한 쪽으로 가는데 이건 우리 땅, 우리 문제 이야기잖아요. 민족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 있었던 남인들, 몰락한 남인들이에요. 정약용은 유배생활만 18년 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고. 여기 나와 있었던 노론들 같은 경우도요. 박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가난했다라고 했죠. 그가 관직에 나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당대 최고, 막 비변사 장악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만약에 이것이 다 반영됐다라면요, 균전론이 아니죠. 균전제, 한전제, 여전제가 될 텐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론 주장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일단 사상사 부분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실학의 또 다른 한 파트입니다. 국학에서부터 서민문화 그리고 종교 변화 모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